게임 이론이라는 것과 뭐 경제학 이론이 200년 됐는데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탓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게임 이론은 한 50, 60년 그렇죠. 됐습니다. 게임 이론은 예. 메시 뭐 이후를 따지면 50, 60년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확장되어지는 범위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 그 저한테 답변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공격만 예. 받고 제가 예. 지금 예예 예. 그 뭐 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방어를 어떻게 할까라고 오늘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또 역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뭐냐면 핵전쟁의 게임 이론이 쓰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할 길이 없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몇백 가지가 있어서 미국하고 소련이 한번 전쟁도 해보고 핵무기 한쪽만 써보고 두쪽 다 써보고 이런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게임 이론이 쓰인다는 거는 국가의 정상 간의 관계 아니면 뭐 기업 총수들 간의 관계처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딱 반복적이 아니라 한 번 딱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학자가 수치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학생 때는 아 진짜 저도 이런 것이 쓰일 수 있을까 몰랐는데 점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아 이런 분들이 사고하는 것에 다 게임 이론이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하시는지는 저희가 다 알 수도 없고 경제학자가 그 데이터를 달라서 검증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경우의 수 여러 개 있다는 것도 맞는데 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 거기 변수들이 달라지면 각각 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허무한 면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 어떤 변수를 파악하면 즉 CIA가 어떤 변수를 파악하면 뭐 미국이 북한이랑 상담할 때 좋겠구나 이 변수를 파악해봐라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용도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게임 이론을 한번 크게 변론해봤습니다. 아 예. 네. 이야기를 들어봐도 예. 뭐 핵무기서부터 굉장히 모든 예. 문제에 예. 답할 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에 그쵸. 관심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이 논의 아마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추상적인 논의 말고 먼저 간단하게 오늘 오신 분들이 게임 이론이라는 걸 들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례를 갖다 들어서 어떤 식으로 게임 이론을 우리 가까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단에서 그 처음 시작할 때 나와있던 게일 쉐플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로 구현을 해서 게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게일 쉐플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강연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두 집단 사이의 선호도에 따라서 짝을 연결해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목표는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이 더 좋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미리 만들어준 짝 말고 새로운 짝과 짝매짐을 하는 불완전성을 갖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짝짓기를 해주는 거가 목표입니다. 자, 저희 그 강연자가 일부 에서 강연을 해주셨던 다섯 분이 A, B, C, D, E로 상단에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고기원 선생님서부터 시작해서 황준목 선생님까지 A, B, C, D, E 다섯 분의 순수 수학자와 그 다음에 왼쪽 세로로는 오늘 한승구 교수님을 비롯하여 응용하시는 다섯 분이 1, 2, 3, 4, 5 다섯 응용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융합 연구를 갖다가 장려한다는 입장에서 지단에서 약간 강제적으로 다섯 분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가상으로 고계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응용 연구자 다섯 분을 갖다가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제가 선호도를 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뭐 4번, 3번, 2번, 1번, 5번 이렇게 선호를 주셨고요. 한승구 선생님께서는 A, B, C, D 중에서 D를 제일 선호로 하시고 C, B, A, E와 같이 선호를 하셨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응용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분들한테 배우러 가야 되니까 그런 자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한승구 선생님, 아 1번입니다. 1번 한승구 선생님이 출발하셔서 제 1순위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예 D번 갔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진행해서 저는 제 1순위 저희의 늘 로망이었던 예 고기원 선생님의 자리에 가서 1착 안착을 했습니다. 예 다섯 분이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선호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다음 상황을 가보면 예, 왜냐하면 두 번 저 5번 연구자하고 그 다음에 1번 연구자 둘 다 장원철 선생님 조금 전에 갔었는데 장원철 선생님을 갖다가 D번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럼 장원철 선생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예, 당연히 5번이 제 1순위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한승근 선생님께서 한 발 물러나셔서 두 번째 선호이신 C번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위에 밀린 분들은 자리를 옮기셔서 충돌이 없을 때까지 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돌려보면 시간상 예, 두 세로 줄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떨어진 분들은 자리로 가셔서 이제 다음 순위에 있는 분의 자리를 가서 여전히 충돌이 있으면 예, 순위가 떨어지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예, 이제 짝짓기에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게리 셰플리 알고리즘은 각각 A그룹과 B그룹이 자신의 선호를 분명하게 밝히기만 한다면 항상 더 이상의 더 좋은 짝들을 만들 수 없는 안정적인 해를 갖다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한승근 선생님은 메뉴에 있는 한승근 선생님은 세 번째 기아사 선생님과 짝을 이루셨고요. 저는 예, 새로 세 번째 강의를 맡았었는데 짝짓기가 제1순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예, 선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게임 이론을 갖다가 실제로 구현해 본 한 가지 예인데요. 이와 같이 게임 이론에 입각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현실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게임 이론의 예를 갖다가 한 가지 살펴봤지만 이러 같은 이 게리 셰플리 알고리즘 뭐 다른 데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걸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이제 경제학에서 이거는 매칭이라는 예, 몇 년 전에 노벨상을 탄 분야에 대한 이론이고요.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제일 좋아하는 직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거기는 뽑는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매칭의 아이디어는 내가 가장 좋은 직장이나 가장 원하는 남성 여성과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피해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요. 대학에 와서 반수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학생이 어렵게 연세대학교 들어온 학생 중에도 아, 난 연세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중간에 1학년 때 휴학을 하고 다른 학교 시험을 보거나 직장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직장 들어갔다가 그렇게 어려운 직장에 몇십 대 일을 뚫고 들어가서 1, 2년 만에 다 그만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A라는 직장에 갔는데 사실은 B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못한 학생이 B 직장을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B를 갈 수 있었네. B에 문의해 보니까 너 왜 안 왔니? 너 왔으면 우리가 뽑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이 A라는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원래 그 학생이 제대로 된 매칭을 했다면 처음부터 B로 가서 이렇게 시간의 낭비, 남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자기가 차지했다가 또 해갖고 남의 인생까지 바꾸는 일이 안 생기겠죠. 지금 시연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좋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납득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매칭이라고 보시면 너무 길었나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병원하고 의사선생님, 직장하고 새로 취직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되고 학교와 거기 지원하는 학생 이런 거에서 매칭 기법이 사용돼서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고 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접목할 수 있는 예. 이론이죠. 예. 그럼 아까 이런 게임 이론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데 다 적용되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셨던 김대열 교수님께서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명예혁명이라는 주제로 3분 경제학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한승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복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복과 용서의 문제를 그 게임 이론에서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커미트먼트라는 것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커미트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마피아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피아 영화를 보실 때 나오는 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피아에게서 단돈 10원을 훔쳐갔을 때 마피아의 두목은 늘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1달러를 찾아와라 얘기하죠. 그 1달러를 왜 찾아오느냐, 그걸 하는데 수십억 원의 돈이 들더라도 그 1원을 찾아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단돈 1원도 훔쳐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커미트먼트라는 개념이 되겠고, 아까 강의 중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항을 못하도록 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미트먼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커미트먼트를 말로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강의 중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커미트먼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보면 우리가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왕이 지배자가 많은 피지배자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통 시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시민혁명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기상으로 보면 1688년에 있었던 영국의 명예혁명이 사실은 훨씬 더 먼저 있었고 중요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17세기가 시작될 때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영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왕들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한 세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는 데 대해서 국민들, 특히 이제 귀족들이 반발을 하게 돼서 1640년대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영국의 귀족들은 만약에 왕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왕을 쫓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올리버 크롬웰이 10여 년간 집권을 하다가 사망한 이후에 영국에서는 다시 스튜어트 왕가의 왕을 초빙을 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왕들도 예전의 조상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돈을 마구잡이로 걷어들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688년에 다시 한번 왕을 내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을 내쫓으면서 새로운 왕 윌리엄과 메어리를 받아들일 때 왕과 의회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을 맺으면서 왕은 절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세금을 걷어가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뺏어가지 못한다라는 약속을 맺게 되고요. 그런데 윌리엄과 메어리는 그 이전 왕들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 커미트먼트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절대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다시 말해서 조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의회 정치가 시작이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더글라스 노스와 베리 웨인게스트가 쓴 1989년 논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바로 이 두 학자는 게임 이론의 근거에서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게임 이론을 하다 보니까
천재 수학자였던 존 내시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네요. 뷰티풀 마인드로도 유명하고 알기로는 게임 이론을 만드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존 내시가 이 분석 그 이후에 게임 이론들 이런저런 데 쓰이는 걸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궁금하네요. 그 경제학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근대 경제학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보통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경제학의 이론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면면하게 이제 일반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게임 이론의 사실은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꾸르노라든가 아니면 에치워스라든가 이런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게임 이론을 처음 만들어낸 수학적으로 균형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던 사람이 존 내시였죠. 존 내시가 1950년대에 썼던 그 논문이 오늘날의 경제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그러한 업적을 기여해서 우리는 존 내시의 이름을 따서 내시 이퀼리브리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존 내시는 그 이론을 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스키조프레니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사실은 아무런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인생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1980년대 어느 순간에 와서 갑자기 그 병이 차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에서 노벨상에서 이제 게임 이론을 누군가에게 수상을 해야 된다라는 순서가 됐는데 존 내시를 빼놓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는 것 게임 이론 분야에서 그것을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존 내시가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은 게임 이론에 이제 노벨상을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벨 경제학상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노벨 그 연설을 할 수 있느냐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거나 정신이 말짱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벨 위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존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고 노벨 그 수상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인가 그 노벨상을 그 수여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조금 부연을 하면 그 게임 이론을 열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도 그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단편적으로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시스터매틱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게임에서 그 이런 결과가 날 거다라는 그런 방법론은 없었던 것을 처음 만든 게 내시죠. 그전에도 요런 게임 하나씩 분석한 학자는 있는데 게임 전체를 놓고 분석한 게 처음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내시 교수가 논문을 3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모르겠고 두 개는 너무 유명한 논문이라서 그 중에 하나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논문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 내신인지 모르고 프린스턴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예, 뭐 내시 이퀼리브리엄이라는 게 아까 가위바위보가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것도 내시 이퀼리브리엄이고 게리 셰플리 알고리즘에도 안정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부 다 이론적 근거가 되어지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 같네요. 그런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으려면 정신건강도 좋아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튼튼해야 되고 예, 오늘 경제학에 대한 많은 이야기,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쉽지만 저희가 또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토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리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강의 코드 S1 코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중에 들어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